이데일리 TV입니다. 하나금융지주, 파트론, ISC, 삼성전기, 현대차, 두산인프라코어, LNF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컴투스, 하나금융지주, 에스텍파마, LNF, 현대미포조선, 두산밥켓, CS윈드까지 선정이 됐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더존비지온,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오일, 현대중공업지주, DAP, KG모빌리언스, SM코어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MTN입니다. KB금융, 하나생명, HMM, 펜오션, LG 이노텍, 정산 애강, 덕산 네오룩스, 진에어까지 선정이 됐네요. 네, 오늘 관심주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좀 그 경기 민감주, 금융주라든지 뭐 약간 굴삭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약간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관심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예. 약간 이제 IT 관련된 기업들, 약간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부분 시장이 신고가를 좀 그리다 보니까 좀 강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추세가 좀 상승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각 언론사별로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꼽아 오셨죠? 네, 첫 번째는 하나금융지주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하나금융지주 이데일리랑 한국경제가 꼽았네요. 네, 오늘 뭐 두 예. 군데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하나금융지주뿐이 아니라 뭐 지금 뭐 MTN 같은 경우 KB금융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은행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죠. 예. 뭐 은행주들 실적 항상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덜 반영된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은 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비은행 영업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카드든 보험이든 뭐 이런 투자 금융 투자든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금융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은행주들 저는 충분히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다. 네, 이렇게 뭐, 얘기가 되죠. 예. 올해 뭐 꼭 은행주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보면 역대 최고치 혹은 뭐 한 몇 년 내 최고치 실적을 좀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지금은 좀 금리가 조금 이제 진정 국면에 놓여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은행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뭐 기관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를 좀 선정한 것은 오늘 비록 좀 하락 전환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상승 탄력 받다가요. 네, 예. 은행주들이 이 탄력이 붙어서 이 움직일 때는 하나금융지주가 제일 좀 높은 탄력을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줍니다. 예. 과거에도 왜 그러냐면 하나금융지주가 비은행 영업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미 구조조정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 또 약간 공격적으로 사업 부분을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 충분히 뭐 오늘 뭐 오히려 이렇게 하락전환 됐을 때는 매수 가능하다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최근 한 달 정도 횡보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4만 7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하락 반전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 좀 매수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 결국은 금융주 쪽이 좀 오르만큼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또 보시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렇죠. 뭐 오늘 52주 신고가 뭐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가 먼저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그 뭐라 그럴까 두산 밥켓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 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 언론사별로 관심이 있는 것처럼 경기 민감주 시크릿컬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두산 밥켓이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것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뭐 두산 인프라코어 또 언급이 좀 일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예. 결국에는 지금 경기 부양 자체가 이제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줄어든 소비 소득을 조금 보존해주는 차원에서의 부양이었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약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부양이 좀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뭐 엄청난 뭐 부양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어쨌든 인프라 투자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2,000대에 단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두란 인프라코어도 뭐 신흥국 시장 쪽에서의 계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밥켓은 대형 굴삭기는 아니지만 중소형 굴삭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미국이 자국 우호, 자국 보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두산밥켓은 원래부터 미국 기업이었어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그런 어떤 무역 분쟁 이슈에서도 조금은 한 발 물러서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먼저 좀 주가가 두산밥켓은 움직였었고 지금 다시 이제 고점을 좀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분 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라면 저는 뭐 오늘도 신고가 내면서 장대 양봉을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한 5만 원대까지는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두산 밥켓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지난 4월 7일부터 보신다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3월 말부터는 거의 매수 우위에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동안 4월 중순까지의 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보를 보여주고 이제 상승에 시작을 한다면 전 충분히 목표가 좀 높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를 5만 원 선으로 잡아주셨는데 오늘 4.7%대 강세예요. 지금 거의 5거래일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유자 관점으로 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뭐 5만 원이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도 한 10% 정도 목표가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라면 뭐 예. 내일이나 내일모레 눌림목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큰 눌림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저는 4만 원 이탈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예. 4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방을 4만 원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덕산 네오로스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그 OLED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갤럭시 S21이 판매가 좀 조기 좀 앞당겨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 아이폰 시리즈가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덕산 네오록스의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이제는 노트북 쪽으로도 이제 OLED 패널이 좀 적용이 되고 있어요. OLED 패널 적용되는 분야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된 소재 부품주들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덕산 네오록스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OLED 업체들 다른 업체들 본다라면 뭐 LG향이다, 뭐 삼성향이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덕산 네오록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분산되어 있는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4%가 넘는 의미 있는 양봉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 여전히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코스닥이 더 치고 나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IT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관심도는 이번 주 중에 계속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덕산 네오록스가 저는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단기적으로 5만 원, 뭐 그 이상으로도 5만 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오늘장에서도 상승력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7,550원대고요. 거의 4.5%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자, 관심주로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자, 대표님 관심주 어떤 걸로 볼까요? 네, 뭐 앞에 김민수 부장님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삼성물산을
선정을 해봤는데 오늘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 4월 30일이 세금을 내야 되는 기한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떤 결정을 내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다 짊어질지 세금을 아니면 뭐 삼성 물산 쪽으로 이전시킬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어찌되었든 뭐 그 삼성 그 상속세 관련해가 이슈가 나온다라면 삼성 물산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삼성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삼성 물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의 저평가 인식도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법인으로 상속을 하려면은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좀 안 좋아졌을 때 이게 되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라면 특례로 어떤 적용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성물산 쪽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이 이전된다라면 그것만 가지고도 지분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해도 전 지분 가치는 다시 주목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쨌든 뭐가 됐든 삼성물산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발전 설비 예.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삼성전자와 연관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삼성물산이 건설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고 삼성전자 투자와 관련해서 계속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본다라면 이번 태양광 발전으로 해가지고 약간 투심은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뭐 그 12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좀 상승하고 약간의 13만 원, 4만 원대에서 약간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저는 뭐 17만 원대까지 목표가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가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는 12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17만 원대까지 한 5월, 늦어도 6월 달까지는 목표 달성하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물산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상속 이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내용들이 나올지요. 자, 일단은 목표가는 17만 원 선으로 잡아보시죠. 손절 라인은 12만 원으로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물산까지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